오늘 TV조선 2024년도 5월 9일자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 특검엔 정치 공세라는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의 현명치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여사의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그 핸드백 그 사건을 보면은요, 야당의 야비함이 그게 다랬어요. 머리 좀 돌아간 사람 부쩍 보면 알죠.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오늘 윤 대통령 집권 2년 브리핑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혹이나 가려운 부분을 소상하게 밝혔으며 윤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게 했습니다. 문정부 때 뭐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문정부가 손을 대지 못한 그런 부분, 출산 부분 이런 것들 또 군수물자 그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고 또 지금 그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아주 좀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아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 명품백 사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야당이 야비하고 김건희 여사가 함정에 빠졌는지를 일반적인 머리만 갖고도 즉시 이것을 파악할 수 있죠. 간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사건은 야당이 파놓은 올무에 김건희 여사가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애초부터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된 후에 대선에 패배한 야당 후보 측에서 윤석열을 무너뜨리기 위한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 명품백을 건넬 때 이미 이들은 이것을 함정을 파놓고 이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 김건희 여사한테 이 명품백을 명품이라 해보자 300만 원짜리더라고요. 300만 원짜리 백을 갖다 주는 과정에서 이미 손목에다가 이 카메라를 장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품을 김건희 여사한테도 주는 장면을 다 찍었어요. 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김건희 여사한테다 백을 갖다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함정을 파고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이미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를 흠집내고 자기가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쪽으로 접근한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명품백하고 같이 전달하는 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잘 찍혔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계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하고 가서 그것을 했다는 것은 핸드백을 건네는 증거를 찍었으며 사전에 이미 계획된 범죄이고 이런 장난은 윤석열 당선자와 경합을 벌인 야당 측에서 벌인 야비한 함정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인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돌려서 국민께 사과를 했습니다. 야당은 너무 야비해요. 아주 멍청한 사람도 보면 모르겠습니까? 명품백을 갖다 선물하면서 왜 손목시계에다가는 카메라를 갖다 장착해서 그걸 찍었을까요? 이건 이미 함정이고 이미 계획된 범죄예요. 야당 측에서. 이 올무를 걸기 위해서 윤석열 죽이기 위한 계획된 야당이 야비한 술수죠. 오히려 이 짓을 한 야당이 국민의 지탄받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 사실만 보더라도 거대 야당의 야비함과 횡포가 얼마나 치졸하고 계획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의 2년에 대한 브리핑은 역대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고 문재인 정부 때참 실패한 부분들을 다 윤석열 정부가 다시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세금 문제라든지 또 출산율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뭐 우주 산업이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좋아진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특히 주목할 것은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 정부의 뭐 업적을 없애기 위해서 무슨 국민한테 전 국민한테 25만 원 주기로 하고 난리인데 그것은 나라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임신부 출산부한테 1억 주는 게 그것이 훨씬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투자죠. 그 미래 우리 손주들 세대 빚쟁이로 만들라고 전 국민을 25만을 갖다가 다 뿌립니까? 국가 지금 그거에 대한 이자만 해도 몇 조가 들어가는데 오늘 나의 그 TV 조선 2024년도 5월 9일자 기사에 대해서 윤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 특검맨 정치 공세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